사직 킥시프트요? 뭐 장단점이요? 사직 킥시프트는 일단은 제가 R1000에는 지금 다이노젯 거 범용 킥시프트 단독 모듈로 되어 있는 거 쓰고 있고요. TL에는 지금 힐텍 거 킥시프터를 장착을 해놨습니다. 지금 두개 쓰고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사직 킥시프터는 세팅이 중요합니다. 세팅. 세팅 올케 안 해놔놓으면은 뭐 답이 없으니까 세팅 하나 잘 해놓으면 사직 킥시프터도 뭐 문제 될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이노젯 범용 킥시프터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그니션 코일에서 중간에 브릿지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바이패스를 시켜요, 신호를. 바이패스 시켜갖고 이제 그 단독 모듈을 거쳐서 이그니션 코일로 신호를 가게끔 중간에 뺏어오는 타입, 점화 차단 타입이고요. 그리고 그 힐테크 같은 경우에는 인젝터 중간에 연료 분사 신호를 가로채서 다시 이제 인젝터로 보내는 그런 방식. 그러니까 연료 차단 방식하고 전기 차단 방식 제가 두 가지 다 써봤는데 지금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능성이나 이런 게좀 많이 떨어지고 부족한데 다이노젯 쪽이 훨씬 더 뭔가 날카롭고 빠릿빠릿한 느낌을 받았어요. 다이노젯 쪽을 내가 한 4, 5년 타면서 계속 세팅을 만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힐텍 거보다는 다이노젯 게 훨씬 낫더라라는 거가 제 생각입니다. 센서 이거 작동 방식도 좀 달라요. 엔진 브레이크 상태에서는 다운이 안 됨. 정상 아닙니까? 엔진 브레이크 상태에서는 그 기어가 안 빠지는 게 아마 맞지 싶어요. 부하가 걸렸으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그녹 뭐냐 클러치 리스 변속 있잖아요. 클러치 리스 시프팅. 이거인 경우에는 기어가 물려가지고 부하가 계속 걸리고 있을 땐 기어가 잘안 빠지거든요. 그래가 살짝 그 스로틀 하고 기어가 잠깐 부하가 걸린 거 살짝 풀어주고 톡 빼면은 또 빠지고. 다운시프트는 구현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싸제면은 무조건 물이 간다라기보다는 그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 점화 차단 타이밍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엔진 킬 타이밍, 킬 타임을 세팅을 잘못 잡아놓으면은 뭐 오토바이 무리가 좀 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엔진을 기어를 클러치를 잡지 않고 기어를 변속해 주려고 하면은 이제 엔진 자체를 꺼줘야 돼요. 순간적으로 순간 엔진을 꺼줘야 되는데 기름을 순간 끊든지 연료를 끊든지 해서 끊어줘야 되니까. 근데 아 이제 알았다. 점화 차단 방식하고 연료 차단 방식하고 느꼈던 점이 뭐냐면은 점화 차단 방식은 그 엔진 킬 타임이 작동하는 그 순간 켜짐과 꺼짐이 굉장히 깔끔하게 탁 스위치 껐다 켜졌다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된다고 하면은 힐텍 같은 경우에는 이랬네요. 연료 차단 방식의 그 엔진 컷오프라 가지고 이게 그 엔진 컷오프 되는 시작과 끝 지점이 약간 뭉뚱하다, 두리뭉실하다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감이 있긴 있어요. 그렇네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써보니까 연료 차단 방식은 저랑 좀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점화 차단 방식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트라이엄프의 킥업 다운 다 되는 차가 그 레플리카 타입 아니었나요? 트라이엄프의 스피드 트리플 아닌가요? 맞을 건데 스피드 트리플인가 뭐 데이토나? 데이토나인가? 글쎄요. 순정 킥시프터라면은 보통은 점화 차단으로 알고 있어요. 순정이라면. 순정이면 점화 차단. 뭐다 그런 건 아닙니다. 기종에 따라 또 달라요. 6R하고 R6하고 킥시프터, 순정 킥시프터가 달라요? 아마 이거는 점화 차단일 거예요. 기어를 그러니까 시프트 리스 변속하는 그러니까 클러치 안 잡고 그냥 기어 까놓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이 오는데요? 정상이야, 저거? 나는 그렇게 충격이 안 심한데?
힐텍이 폰으로 세팅이 돼요. 그래서 사용하거나 이런 거는 좀 편해 보이는데, 얘도 근데 보니까 조금 울컥하긴 하네. 근데 그 다이노젯 단독 모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못 당겨 쓰거든요. 제가 세팅을 잘 못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컷오프가 좀 깔끔하고 탁 이렇게 끊어진 게 아니고, 그 엔진과 컷오프 그 처음에 시작과 끝나는 부분이 탁 끊기는 게 아니고 뭔가 애매모모하게 시작이 돼요. 확실하게 탁 끊긴 게 아니고 제가 받았을 때 느낌이. TL에 지금 장착을 해놔서 쓰고 있는데 생각보다 다이노젯보다 못하다는 느낌 많이 받았어요. 20년 넘었는 고물 딸딸이 오토바이에다가 무려 40만 원 돈을 들여가지고 킥시프터를 달았는데 돼지 먹이 진주 먹거리죠. 그게 아니에요. 개인 만족도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킥시프터가 있으면은 있는 대로 또 괜찮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인데 있으면 꽤 괜찮. 꽤겐. 여기는 지금 킥시프터를 달고 주행하는 영상이 아마 없을 거예요. 네, 컷오프 타임이 그걸로 조절하는데 그게 포인트예요. 시작되는 초와 끝나는 초, 이게 엔진이 컷오프 꺼져 있는 그 시간초를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사람에 따라서 기어 변속하는 시간이나 이런 게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래, 그 사람한테 맞춰야 돼. 이 사람이 레버를 제끼는데 얼마만큼 시간 동안 제끼더라, 얼마 만에 제껴가지고 몇 초에서 몇 초까지는 힘을 살짝 제껴가지고 힘을 받을, 이제 기어가 바뀌기 전이었고, 요 이제 압력이 작용해가 기어가 탁 바뀌는 그초 시점이 지금부터 몇 초까지가 이제 그 시점이고, 기어가 들어가는 그 짧은 몇 초, 콤마 몇 초, 이거를 세팅을 잘못 맞춰 놓으면 기어 변속은 이미 다 끝났는데 여전히 엔진이 그 컷오프 타이밍이 비교적 길면은 기어를 이미 변속을 했지만 아직도 엔진이 죽어 있어가 으윽 하고 있다 으윽 하다가 킥시프터 다시 밟으면 으윽 하면서 죽었다 으윽 하면서 일어나가요. 이거를 짧게 잡으면은 기어 변속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엔진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가락 하면서 이제 기어가 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끝부분에 기어가 약간 무리가 가는 느낌이 나요. 칵칵 끓이면서 뭔가 좀콱 갈리는 느낌?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게 정말 중요하더라. 한번 속면샘 치고 달아보세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있어도 고만, 없어도 고만이긴 한데,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면은, 그래도 있는 쪽을 선택할 거예요. 킥시프터를, 이게 좀, 뭐라 해야 되나, 킥시프터의 있고 없고 차이는 저는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아, 그거요? 아니, 내가 세팅해보면서 내가 겪었으니까 가는 거예요. TL을 내가 세팅을 다시 다 잡았거든요. 그래가 하는데, 우르 하길래, 아씨, 이거 컷오프 타임 너무 길게 잡으면 내가 짧게 하니까 또 기어, 어이, 잠깐만 있어봐라. 기어 덜 들어갔는데 벌써 엔진이 다시 살아. 파워커맨더 너무 비싸요. 그리고 화석 고물 딸딸이한테 파컴을 해줄라니까 그렇다. 하긴 고물 딸딸이 화석 오토바이일수록 파워커맨더가 필수긴 합니다. 환경검사 통과하려고 하면. 할거 같으면은 5를 사야지. 파컴3는 저거니까. 리코맨드라고? 아씨, 뭐, 왜 쓰노, 이런 거, 어? 저도 못 쓰겠는데, 씨. 보자. 근데 이게 문제는 패키지에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액세서리를 또 사야 된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파워 커맨더 요거에다가 외부에 또 저걸 할수 있거든요. 킥시프트 모듈을 추가로 장착할 수 있어요. 뭐, 아무튼. 아예 몰라. 예, 재원님, 여기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거죠? 20년식까지인데 아마도 맞을 거예요. 맞을 거예요. 지금 그 저거랑 크게 바뀐 게 없을 거야. 요게 본체고요. 요거 커넥터들은 이제 인젝터 쪽에다가 탁탁 꼽아줘야 되는데 이거 맞지 싶다. IQSE QSX4P. 잠깐만. 그렇게 되는구나. 지금 제가 TL에 꼽았던 제품이 이 제품이거든요. QSX 맞지 싶다 이거. 저도 이베이에서 샀거든요. 근데 저는 이 가격보다는 더 비싸게 주고 샀는데 지금 가격이 많이 싸졌네요. Watching purchase. 샀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아, 아니네. 나더 싸게 샀네. 나 249달러에 주고 샀네요. 일단은 제가 본체 따로 이거 따로 이래 주문했어요. 제가 다 해갖고 35만원 정도에 샀어요, 저는. 이러면 괜찮은데? 괜찮다, 이거 그대로. 이재훈님, 이대로 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이거.